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라 더불어 게라리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 것.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의 흐름의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오늘은 구멍 떨어진 전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을 붓는 영적 세레머니도 할 것이고요. 천국 잔치가 벌어질 겁니다.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증거를 갖는 간증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소유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불고 영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얘기 쓰면 안 됩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 여러분, 이삭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가 가는 것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쏟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복을 받는 걸 보고 이 이방 사람 엘리멜렉이 두려워했다 이 말이야. 나를 좀 제발 해하지 말자. 약조를 좀 해줘라. 그러면서 사정사정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 이방 사람 엘리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영육간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아멘. 그런 받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면 아멘 하시기 바라고, 두 손 들고 하며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기름 부음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으려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현장에 와 있고 그리고 그 축복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고? 아니요. 옆에 앉은 지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을 바꾼다고 그랬잖아. 에? 나를 만난 게 사건이 아니고 지비들 옆에 앉은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엘리사를 만났는데 어제 우리가 선지 생도의 아내, 그냥 사모님이야. 근데 선지 생도 아내가 남편이 죽어, 그래서 채무 때문에 자녀가 종으로 잡혀갈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가는 걸 통해서 역사가 나타났긴 해요. 그건 분명한 거야. 근데 그 여인에게 뭐가 있냐 했더니, 예, 기름 한 병 있나이다. 그걸 가져와라 그랬어요. 뺏어갈까 봐 아들은 조마조마 했는데 선지생도의 사모는 마지막 기름 한 병이 있는 거 내가 선지자님한테 내가 씨로 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이게 왜냐입니까? 갖다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빈 그릇에 기름 부음의 역사를 채우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설교가 재미가 없잖아요. 동네의 빈 그릇을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동네의 빈 그릇을 다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성지성도의 아내였어요. 바로 여러분 옆에 앉은 그 여자라, 그 말이야. 바로 그 여자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지비의 빈 그릇에 어떻게 해요? 그 기름 부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박영민 목사가 그 기름 부음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비 옆에 앉은 사람, 바로 그분이 오늘 기름 부음 받고 내게도 흘러내릴 수 있도록. 어느 집구석이든 하나님께서 막 보내면 가서 축복해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집에 가면 가자마자 커피 한 잔 줘. 그래, 커피 꼴딱꼴딱 마셔. 아니면 고개를 턱 숙이고 두 손을 턱 모으고 기도해. 그럼 뭐라고 기도해?
그렇지, 이 집구석이 달달하고 기도하지. 근데 집이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으면 안 되잖아. 에? 그러니까 집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사람의, 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집구석에 가서, 에? 그냥 커피만 꼴딱 마시고 오면 안 돼. 집이가 갔으면 그 가정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그 가정에, 에? 그 빈 그릇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빈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늘 뭔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10장 27절.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두세요. 그날에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난다. 여러분 어깨를 좀 봐. 무거운 짐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 옆에 사람 좀 봐줘. 이렇게 얘기해. 많이 무거우셨죠. 우리 엄마들은 짐은 한이 없어. 네. 오늘 그 짐 지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읍시다. 근데 그 짐을 어떻게 그 어깨에서 떠난다고 그랬잖아. 제가 진짜 이번 천보산 집회 와서 내가 내 소원이야. 내 지금 목이 다 상했잖아 지금. 원래 목소리가 깨꼬리인데 지금 완전히 약간 새소리가 날라고 그러잖아. 그래도 제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어. 마지막에 여러분 어깨에 있는 그 모든 짐이 떠나도록 제가 이 사역을 할 거야. 네, 다시 멍에를 부러뜨려라. 내 목에서 멍에를 벗게 하라. 근데 벗으면요 이에 편내가 또 내려가서 또 써요 이거를. 에? 멍에를 벗게 해서 천부장 계동 올라와서 애쓰고 힘써서 멍에를 벗어뒀는데 아유 그렇다고 또 별일 있겠냐. 그리고 다시 또 멍에를 넣어. 그래서 안 되겠어. 어떻게 해야 돼? 멍에를 불어버리는 거야. 다 같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은혜가 되면 아멘. 두 손 들고 이런 역사가 그렇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수 박수 박수.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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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은사가 하나 있어. 뭔 은사면 멍에 부수는 은사야. 그래서 오늘 그 은사를 좀 써보려고 그래. 그죠? 예. 멍에를 부셔야 돼. 예. 그래서 그 멍에 질병의 멍에도 부수고 특별히 재정의 멍에도 부수고. 우리 그 교인들이 여기 그 박 목사랑 같이 은혜 받으려고 막 부산에서 오고 뭐 천안에서 엄청 왔더라고. 예. 근데 어제는 기도원에 방이 없어 갖고 호텔 빌려서 잤어 다. 예. 근데 그래도 고맙잖아요. 근데 잠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그래. 목사님 제가 아가씨 때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요. 벌다 보니까 그냥 너무 좋은 게 보여서 우리는 한 방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리먼 브라더스인가 먼 브라더스인가 해갖고 깨져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샤워기로 목을 맸대요. 에? 에, 목을 맸는데 이 샤워기가 이게 영 세창기에 달려가지고 샤워기 그게 끊어져 불더래. 다시 한번 시도를 했는데 또 끊어져 불더래. 그러니까 집안에 샤워기를 너무 그 단단히 매놓지 마. 그래가지고 살았대. 쫓겨나 버렸대요. 그게 깨져갖고. 그래 살았는데 애프장한 문제예요. 근데 아 놀랍게 다시 한 남자를 만나서 기운 차려. 내가 옆에 있잖아. 이래가지고 기운 차려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래서 어제 커피 샀어요. 그분들 어디 계셔? 일어나봐. 손 한 번 들어, 손 한 번 들어, 손 한 번 들어, 괜찮아. 간증하나 박수 한번 쳐줘.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 교인이야. 난 그 사연도 몰랐어. 예, 어제 처음 듣고 놀랬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몸이 아프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갑자기 내 곁에 재정이 떠나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재정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만몬의 영이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뜨리지 몰라요. 이 재정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재정으로 오는 이 멍에를 부려뜨려야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 낮 시간 그리고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 두 타임인데 어떤 승부를 걸어봅시다. 네, 우리가 왜 이 마지막 때 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지 단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에 재정들이 흘러가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선교사를 2만 명 보내니까 GMP가 어떻게 됐다고? 2만 불이 되더라는 거예요. 2만 불이 되니까 2만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2만 5천 명을 보니까 2만 5천 불이 되고 3만 명을 보니까 3만 5천 불이 되더라고. 이 영적인 논리를 간파한 사람은 무슨 뜻이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흘려보내고 나면 하나님은 채우는데 감당할 만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만큼 채우는 거예요. 선교 한국, 이 한국 교회가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이 선교 완성을 위해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성부들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어디서 일으킬까? 하늘의 보배 천보산에서 일으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있게 하셔서 역사를 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연약한 자를 들어서 고쳐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 똑똑한 사람 많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더러 있기는 해, 사도 바울처럼이. 근데 대부분 갈릴리로 해서 고기 잡던 그런 어부들을 들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로마를 뒤흔들고 그냥 천지 진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한국교회 특별히 이 기도원에 올라왔으면, 여기는 민족기도원이잖아. 민족기도원에서 19성만 이렇게 기도하면 돼? 난 눈물이 나더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의해서 천부장기를 기도합시다 하면 그래 진짜 에? 제가 막 숙소에서 이 영상 보면서 확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거든.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마지막 때 언약을 성취하는 민족이거든요. 한국교회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열방의 마지막 소망, 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잠들어버렸어.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이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아파. 선교한국 노래를 한번 부를 건데요. 일어나세요. 자, 우리 뛰면서 한번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힘차게 빠른 템포로 한번 부릅시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제초하시니 복음 들고 예루살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뒤로 너덧힘 없이 나가라. 아멘. 어딘구나 빨리 와도 우리 믿음, 우리 믿음 복음 전포하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교회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 후 일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때까지 영원한 집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십니다. 복음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갑시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입니다. 모진 고난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핍박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이 목에 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국교회 일어나리.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선교 한국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나를 요청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함께 갑시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함께 일어나 너 거침없이 하멘입니다. 오직 너나 피파리와 도 우리 믿음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큰 박수로 저를 경과. 아멘.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땅과 하늘을 진동시키고 열방의 재물을 일으켰다가 여러분 핸드볼을 막 하다가 핸드볼을 다 패스할 사람을 찾잖아요. 바로 그거야.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을 흔들어가지고 누구한테 줄까 패스를 하는데 다시 한 패스 한번 할까요? 저. 박수. 그로리. 이건 내 얘기가 아니요. 학계서 2장. 7절로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진동시켜가지고 모든 나라의 보배를 이르게 할 거다. 나 여호와는 모든 걸 가졌다. 골드 앤 실버 금과 은은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주고자 하면 받을 수 있느니라. 너의 실력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실력이니라. 그는 전능자니라. 그리고 너희는 의심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두려움을 조금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는 분이고 찾으시는 분이야. 누구를 줄까? 네? 이게 준비된 사람한테 주는 거야. 아멘. 박수. 여러분 상황보다 길이 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상황을 바꿉니다.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상황을 바꿨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져나왔는데 가는 곳마다 이 그 우물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말도 않고 양보하고 또 갑니다. 그럼 또 우물을 파면 또 우물이 쏟아. 그러면 또 뺏겨. 그러면 또 가.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방의 왕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 짓거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 부엘세바 그 중동 그 땅에는 우물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저 인간이 우물만 파면 우물이 쏟는 거 보니까 전능자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그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뺐다가는 내 모가지가 살아남지 않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내가 잠잘 때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조를 좀 해주라. 그거를 이삭은 공격을 의사가 별로 없어. 늘 양보하고 살아온 점액질 같은 사람이야. 평화주의자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냐면 여러분을 핍박하던 자들이 두려워할 만큼. 아멘이시죠? 말도 안 되는 헛소문 내가지고 저 사람이 나쁜 연인이 좋은 연인이 하면서 신경 쓰지 마.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을 받아. 그러면 그 입술로 말미암아 저 년이 좋은 년이었네 이래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보다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성도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 여인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음의 흘려보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그때마다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의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됩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도 많이 올라와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들을 때마다 새롭죠? 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무슨 이유냐면 성령님이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명빨이잖아요. 집이들이요. 그저 파운데이션 좀 바르고요. 좀 불구작작한 조명 밑에 있어봐. 양귀비처럼 생겼어. 그러니까 조명빨이라니까. 다치 인생은 조명빨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셔. 하나님은 때마다 영광을 쏟아붓는 분이요. 그 영광이 조명입니다. 그 조명을 받으면요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수건을 감싸했다니까 모세가. 그냥 빛이 나가지고. 아멘이시죠? 이번에 천보산에 올라온 분들은 제가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10년 이상은 젊어져야 돼. 내가 다음번에 와서 한 20년 젊게 해줄게. 이번에 10년 정도만 만족하다고. 아멘이시죠? 제가 29살 같잖아. 제가 한 30년 젊어서 합니다 지금. 30년은 아니구나. 예, 네, 한 25년 젊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이들 또 저의 그 젊어지는 기름 부음을 좀 받아갔으면 좋기도 하겠고. 네, 제가요 내려갈게요. 내려갈까 말까. 내려가기를 원하는 것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예,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가까이 설교하는 거 좋잖아. 그죠? 가까이서 보니까 더 미남이요. 멀리 보는 게 미남이요. 가까이 보니까 보기만을 찌어다. 제가 이제 전국에 있는 연합 집회, 큰 규모 집회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오라면 잘 안 가. 연합으로 모아가지고 오라야 내가 가. 근데 양구에, 강원도 양구에서 연합 집회를 배설했고 나를 강사로 초청했다고 해서 가까 말까 하다가 간다고 그랬어. 예, 근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강원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따라 그게 신년 축복 연합 집회였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더만 강원도는. 예, 도저히 차가 안 굴러가는 거야. 예, 집회 시간은 다 됐는데 차가 안 굴러가면 어떡하라고 담임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 열심히 가고 시간 맞춰 가려고 일찍 서둘러 갔는데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떡합니까?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아니 이 산골짜기 어딘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소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는 거야 이게. 아 그래서 저 큰 놈이 하나 있고 작은 놈들이 몇 개 있는데 큰 놈이 약간 Y자로 꼬부라졌는데 오케이 알았어 이러는 거야. 그분 대단하더만이 인공위성으로 막 뭔가 뭘 쏴버리나 봐. 아 내가 무슨 간판도 없지 강원도 산골에 눈 몇 개 안 보이지 거기에서 무슨 큰 나무가 하나 꼬부라졌다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기다리래. 웨이팅 하라는 거야. 기다렸지. 그랬더니 무슨 부르두자 같은 것이 왔어. 눈을 밀어버리는 부르두자 같은 걸. 그걸 그 성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걸 가지고 있대요. 눈을 밀어버리면서 오더만.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에베당에 갔더니 조금 늦었어. 예. 예. 근데 찬양 인도한 사람이 목이 지금 터져나가고 있더마. 강의하는 안 오지. 땀은 나지. 예. 동서기도 했다가 또 안 오니까 또 가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미안하니까. 아, 내 때문이 아니지만 난 눈 때문이잖아. 하나님이 내리는 눈이니까. 나보다 어떡하라고. 아, 기도 많이 하라고 했나 보다 싶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미안하니까 저 뒤쪽 예배당이 훨씬 큰 예배당인데 저 뒤쪽에서 제가 그때는 겨울에 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바리 코트를 입고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멋있지만 바바리 코트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바바리 코트에다가 이거 딱 허리에 질끈 메고 그때는 좀 더 날씬했으니까 이렇게 뛰는 거야. 근데 내가 뛰는 것에 역사가 있었어. 무슨 얘기냐면 집회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서울로 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 받은 거였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바바리 코트 날리고 오는 시간에 이 골목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바바리 코트가 바람에 확 날려가지고 자기를 스쳤다나? 나는 모르지. 남자분이에요. 바람에 스쳤는데 바바리 코트가 자기 손에 닿는 누가 나도 방언이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거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간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데 뭔데요? 그랬더니 법사님은 잘 모르실 텐데 내가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당시에 토요일 밤에 이덕화 씨가 부탁해요 하는 거 있었잖아. 집이들은 텔레비 안 보지? 봐. 응. 그 프로그램에 자기가 PD였대. 강원도에서 내가 카프집 자기가 아들로 서울로 유학가가지고 그렇게 큰 방송국에 PD가 되고 그때는 뭐 지금 PD와는 달라요. 예. 그런 대단한 강원도 그 양구 출신이었는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 전에 집회는 신유 축사만 했어요. 그 전에는 그 사건을 만나기 전에는 재정 이런 예배도 안 꺼냈어.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예, 자기가 이제 강원도 고향이니까 예? 자기 다 손후배들 있고 자기가 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디 뭐 술집에서 자기가 술 못해 예술 안 믿었으니까 아 근데 뭐 깽판을 부리는 사람이 있대. 돈도 안 내고 술 먹고 자기가 자기 고향이고 또 자기 동생이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이 조용히 좀 해. 돈 좀 내고 가 먹었으면 응? 어디로 올까 보러 이랬더니 너는 뭐여 이 새끼야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객기부를 부른 거예요. 이제 젊으니까 맥주병을 확 깼대. 원래 옛날 그런 거 있잖아. 깡패 영화 보면 맥주 팍 껴가지고 씩 이러잖아요. 어르신 맥주병을 빡 껴가지고 이놈의 시기 너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야. 자기는 깨가지고 두 발짝밖에 안 갔대. 근데 사람이 도망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하잖아.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예, 이게 뭐야 찌르지도 않았는데 겁만 줬는데 그래도 법에 걸리잖아 이거. 자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이 돼버렸어. 그래서 2년을 살았대요.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괴하천선해 하겠다. 성질 지나갔던 성질 죽이고 이제 앞으로는 맥주 뺑고 그런 짓 안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예, 노래를 좀 잘하니까 성가대를 세라고 그래. 그 순간에 예쁜 가운 입고 서서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면 들리는데 저 새끼 사람 죽인 놈이래 이러더라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야 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그 왕따시키고 모함하는 놈도 있구나. 사실은 사실이지만 예? 예. 그래서 교회를 나왔대요. 예, 더 이상 나 교회 안 다녀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기왕에 뭐 시장에 나왔으니까 양구에서 가장 큰 술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이트클럽을 한 거예요. 큰 나이트클럽을.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다가. 근데 이 양반이 일단 나이트클럽을 딱 해놓고 종업원 100명을 뽑아놓은 거예요. 거기는 이제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토요일 주말 되면 군인들이 휴가로 와프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풀려 나오거든요. 그러면 군인들이 거기 꽉 차버려요.
종업원만 100명이야. 그냥 쫙 해놓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업장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픈 거야. 사장이 못 들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사업은 잘 되는데. 도저히 이걸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그냥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종업원들이 막 이걸 해먹고 그러니까 이게 수집 잘 되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전기세만 한 달에 3천만 원 나와버리는데. 그래서 아 이건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괜히 이걸 했구나.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사장이 신경 보시니까 이거를 이제 매매로 내놔서 매매가 안 되면 이제는 자기는 완전히 파산하는 상황. 그때 이제 하나님 저 성령 세례 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제 술집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하나님 저 이 술집 처음만 되게 해주십시오. 한전에서 가압류 들어오고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끝이 나. 근데 내일 모레 가압류가 들어올 거라고 선고를 받은 상황이야. 네. 근데 오늘 밤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 집회를 오면 막 은혜 받고 잠자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마이마이 같은 걸로 들으라고 해요. 낮 시간에 자꾸 듣고. 왜냐면 내가 충분하게 설교를 다 해줄 수 없으니까 시간상.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트렁크에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분들 이제 들으라고. 근데 그게 엄청나게 저는 제 테이프 이렇게 제작하면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전 세계로 막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설교를 개척하면서부터 녹음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제 설교는 하나도 못 도망가요. 제 설교는 전부 다 방송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 29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설교가 다 세팅되어 있어요. 원고도 다 있고 방송 녹화 그 다음에 녹음 다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마지막 주머니 뒤지니까 얼마 있더래. 그거를 구입해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집에 문을 안 두드리고 그 테이프를 집업해 놓고 문자를 넣대. 친구야, 내가 한 강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설교 세트를 내가 너한테 선물한다. 네, 마지막 있는 돈이야.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터덜터덜 가는데 문자 하나가 딸랑 오는 거야. 서울에서. 사장님,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 술집 내가 인수할 겁니다. 절대로 파지 마세요. 안 팔린 지가 오래됐어. 그 육교회는 지갑 할아버지와 같아. 근데 그 다음날 그게 해결돼 버린 거야. 직접 와서 계약을 써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약 쓰러졌어요. 목사님 집회 와서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서 다 계산하니까 파산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예, 조그마한 집 하나 딱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가대 다녔대요. 자기가. 예. 근데 이 사람이 일머리가 있으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딱 1년을 그냥 다녔대요. 그냥 건축한 그냥 잡념부터 시작했대요. 근데 딱 보니까 이 건축이 딱 눈에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막 일들이 자기가 이 사업을 한 건축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막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들어오고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많은 돈을 버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두려울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럼 자기 돈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을 여기 와서 목회해 주고 자기가 100명을 전대가도 딱 앉혀놓고 목사님 모셔다가 교회가 자기가 딱 다 세워놓고 그렇게 해드리면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나이트그룹 팔렸습니다라는 전화만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후에 건축에서 떼돈을 벌었단 떼돈이 뭔 돈인 줄 알아? 때묻은 돈이 아니오. 예. 네. 그래서, 야, 주님의 손길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재정 때문에 죽을, 그거 안 되면 자기 자살하려고 했대요.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손길로 자기를 만져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
상황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황에 반전을 시키는 기름부음을 받게 해주심을 찬양한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박수 박수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첫 번째는 멍에를 부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기름 부분에 채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에도 그 주님의 손길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길 가자. 내 손길 생명 빛내 눈물자 강력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해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아멘입니다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그 손길 주 그 놀라운 그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같이 인자 해방받았네 할렐루야 놀라운 보혈 알고 아멘, 아멘.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죠 그 놀라운 주보혈 오죠 그 놀라운 주보혈 주 은혜로 주 보여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큰 박수로 주님 경배한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부흥사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참석했다가 아 이번 부흥사는 말이야 좀 뻥이 심한 것 같아 이제 방에 앉아가지고 간식 먹으면서 그러는 거야 오징어 뜯으면서 아 이번 부흥사 뻥 같지 않냐 너 30배 60배 100배는 들었지 1000배가 어딨냐 오징어 뜯으면서 근데 천배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렇지. 내가 저번에 집회 때 알려줬죠? 예. 그래가지고 한 믿음 있는 신학생이 야 자식아 천배를 못 믿냐? 우리가 한번 세볼까? 그래가지고요. 그 저 기숙사 밖에 있는 조밭에 가가지고요. 조 하나를 딱 베가지고 왔대요. 집이들 조를 알아 몰라. 조밥 해먹잖아. 노랗게 조그마한 조. 맛있죠? 예, 그럼. 근데 그 조를 하나 딱 떼가지고 와가지고, 야, 우리가 뭐 방학도 곧 하고, 시험도 학기말 시험도 다 받고, 이거 한번 쉬어보자. 그랬대요. 시비들 조 쉬어본 적 있어? 나도 안 쉬어봤어. 왜냐면 나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예, 늘 조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거 털어가지고 조밥 해먹고 그랬는데, 쉬어본 적은 없어. 근데 이 친구들이 쉬어본 거야. 몇 개 나왔을까? 조 하나 심은 곳이에요. 조 하나 심은 그곳에서 조가 나왔어요.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조 이렇게 그 뭐라고 그래 이게 조송이 이만큼 길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몇 개나 될까? 조를 심으면 알아맞혀봐. 이거 알아맞히면 하와이 3박 4일 보내드릴게요. 천 개, 만 개 또 조가 조야?
뭐야 이게 진짜 아무렇게나 얘기해. 합당하게 얘기해야지. 뭐, 정확하게 못 알아맞혀도. 지비들이 모르니까 얘기해 줄게. 조 한 개를 가져와서 세보니까 정확하게 2만 6천 개가 나오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조 하나를 땅에 심어서 그 농사꾼이 2만 6천 배를 걸게 해요. 여기서 놀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새우 좋아하셔? 네, 새우 튀김도 좋죠. 네. 그 새우가 한 산란에 몇 개 알을 낳을까요? 어, 누가 40만 개라고 그랬어? 네? 30만 개. 야, 저분이 영감이 있네. 정확하게 30만 개 맞거든요. 박수 한번 쳐드려. 백과사전으로 인정해 주셔야겠어. 백과사전은 정확히 나오는데 5만에서 30만 개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새우 한 마리가 한 배에 산란할 때. 놀랍죠. 새우 드실 때 아까워하지 말고 막 드셔. 하나님이 새끼 한 마리 가지고 30만 개 새우를 만들어내니까 아이고 다 내가 먹으면 어떡하냐 새우들. 그러지 마, 막 드셔. 괜찮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제 밤에 제가 이삭의 이야기를 또 보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은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가 무슨 부자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노예로 하여금 그 애굽의 제국이었거든요. 애굽은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변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걸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요셉이 가면 물러거라, 쉬, 엎드려 이래요. 그래서 요셉 얼굴도 못 봐. 감히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르는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아. 상황을 역전시키는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재정의 역사가 들어가. 꿈을 주시거든. 예. 네. 7의 살찐 송아지와 파리한 송아지를, 7송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 네. 그것은 이 땅에 부어질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예, 많이 주니까 막 물을 쓰고 말아버린 게 아니라 창고에 다 쟁여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쌓여놓은 7년 흉년에 열방의 재물들을 다 긁어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같이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땅에서 볼 수 있을까? 예. 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 지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결국은 답이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 그 요셉에게는 그 성령의 불꽃이 그 머리에 있었고, 그 불꽃은 곧 지혜로 인도했고,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었냐면, 창세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같이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그가 재정총무였거든요. 재정총무. 예. 네. 그러니까 보디발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이놈이 들어온 뒤부터 집구석이 잘 되거든. 아하, 이놈이 오면서부터 우리 창고에 막 쌓이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요셉한테 다 맡겨요. 내 부인 이에는 네 모든 것이 다 관리할 정도. 나는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네가 다 알아서, 이 집안 살림 알아서 해. 그랬거든요. 예, 네, 근데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딸이
그 샤론이라고 제 딸이 있는데 아빠, 나 아빠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제 이상형을 찾았어. 그래서 누군데? 어디 옛날 사람을 찾아낸 거야. 요셉이라는 거야. 예. 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일단은 잘생겼다고 나오더라고. 아, 요셉 보니까, 예, 이 요셉이 성경에 아예 잘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 요셉의 그 주인이었던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그냥 할랄랄랄라 해버렸잖아요. 예? 요셉이 중동 지역이니까, 예? 장작을 펴는데 더우니까 옷을 벗어버치고 치는데 막 근육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막. 그래서 요셉아, 요셉아, 너! 아줌마! 이런 거야. 당신의 남편 내 주인이신 보디발 장군께서 이 가정의 모든 걸 나한테 맡겼습니다. 당신 빼고! 아줌마! 아줌마! 그 장면이 우리 딸이 볼 때 너무 멋있다 이거야. 네? 엊그제 내가 그러더라고. 집에도 봐도 멋있죠. 근데 이미 집에 든 시집 가수는 어떡하냐 이거를. 요셉 같은 사람을 주시오. 집이 딸들이나 달라고 그래. 아니면 또 신랑을 요셉으로 바꿔. 에이. 오늘 집에 가면 여보 일로 와봐. 오늘 내가 천보다는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요셉으로 임명하노라. 딴 데 누르지 마고 눕고 뭐 확 파볼 테니까 막 이래야 돼. 너무 멋있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맨몸으로 팔려나갔거든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에 맨몸으로 애굽에 끌려갔어요. 에? 맨발로 에? 채색옷도 다 찢겨지고 아버지가 입혔던 채색옷 찢겨지고 그래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이 복을 주셨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요셉에는 뭐가 있었을까? 딱 한 가지 기름붐. 성령께서 재정을 얻을 수 있는 기름붐을 요셉에게 부어줬어요. 요셉이 얻으려고 몸부림친 적 없어요. 재정에 기름붐이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받으려고 몸부림 안 쳤고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했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정이 막 따라오는 거야. 막 달려가면 재정이 막 따라오고 씨, 안 와도 되는데 왜 씨 이러면서 오는 거 어떻게 말려 그죠? 그렇게 막 따라붙는 거야. 그런데 거기는 이제 직구성 문제고 이제 요셉이가 억울하게 부인의 그 호소 때문에 그 영화를 요셉이 영화를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인이 아, 저 새끼가 나를 겁탈하려고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에? 아, 그녀이 나쁜 년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야 저놈을 감옥에 쳐넣어라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디발이 감옥에 사설 감옥, 그러니까 그 감옥이 다 사설 감옥이 그때는 다 종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주인이 그 감옥에 가뒀다가 나중에는 이제 국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요. 너 어땠냐? 네가 진 이거 사실이냐? 주인님 제 눈을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 알지 알지 저년 뭐 하면 했을 거야. 주인이 그래요. 영화에 시나리오 작가가 그렇게 썼더라고. 요셉 영화를 보니까 그래도 체면상 그래도 부인 체면상 요셉을 잠시 들어갔다 나와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옥중에서 예, 총관리 책임자가 요셉을 오면서부터 감옥이 부흥되네 또. 아니 나는 교도소 전문 설교자거든요. 이제 영등포 교도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도소를 다녔어요. 몽골에 있는 교도소 막 예? 제가 면회를 못 가더라고 이 어려운 나라니까 대형 버스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내요. 제가 코프스 목사가 어느 교도소, 교도소가 16개인데요. 이번에 어느 교도소로 갑니다.
씨름장, 몽골 씨름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씨름장 앞에 대형버스가 몇 개 서 있으니까 그냥 면회 갈 사람 오십시오 하면 바리바리 싣고 막 타요, 버스에. 5시간을 광야를 그 초원을 달려가야 돼. 길도 없어. 예, 달리는 것이 길이야. 그 안에 교도소가 있어.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탈출해서 나가야 목말라 죽어버려. 탈출도 못해. 그런데 교도소를 만들어놨어. 제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가수들 데려가지고 공연하고 예? 몽골의 유명한 가수들 막 영화 배우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등포 이쪽에도 제가 우리 교도관들이 우리 교인들이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해 줘야 됩니다. 막 떡 해가지고 막 음료 사가지고 가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이 교도소 집회가 참 좋습니다. 교도소 집회는요 얼굴이 여기도 막 그림 그려진 분들 많잖아요. 순한 양 같아요. 예. 그럼 막 집회를 하면요 예, 교도소장이 제 옆에 앉아있잖아요. 목사님 저분들이 불자들인데 교도가 그 저기 저 감옥이 좀 불편하고 추우니까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좀 방해하더라도 이해해 주시오. 이래 소장이 나한테 양해를 먼저 거해. 아,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예, 내가 마이크를 딱 잡고 막 타타타타타타타 하면요 집회 끝나고 나면요 막 그냥 의자에서 꼬꾸러져 나와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신기한 일은 저 불자님들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교도관이 놀래버리 교도관하고, 예? 소장님이 놀래갖고, 아, 그래가지고 교도관들이 막 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해버리고, 편지가 막 와, 뭔 편지가 오냐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출소 6개월 나오면, 내가 반드시 영광께, 아, 이거 교, 이, 어깨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 요셉이가 거기 가서 가보니까 거기 장관들이 많이 계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거기에 왕을 모시는 장관들을 만난 거예요. 그다 꿈 해명을 해준 거지. 그래가지고 왕 앞에 서고 결국 총리가 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손을 이루시나 보다 해야 돼.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줘.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도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에? 아니 제가 저기 도곡산 기도원이라고 충청도에 있는 기도원인데 굉장히 잘 되는 기도원이에요. 거기도 이웃처럼 많이 모여요. 아, 내가 여기 이제 제가 가면 또 많이 모이잖아요. 그것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힌 그런 사정으로 다 산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자살한 사람 두 명 있습니다. 내가 그랬더니요. 예? 예. 예배 끝나고 갔더니 딱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나는 그냥 했어. 아니, 이 많은 사람 중에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없겠어?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죠? 그랬더니 우리 부부가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살하기 전에 기도원 가서 은혜 한번 받고 자살하자. 기도원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끼리 쳐다봤대야. 그러면서 우리 예배 끝나고 방청 목사님 만나 간수 받자. 그래서 내가 자살하면 안 돼. 가사령이 따라 안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은혜 받고 지금 사업 잘해. 그러니까 예, 전능하신 주님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두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또 옆에 나 만나려고 하지 마.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자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기가 막혀도 요셉만큼 기가 막힐 수 있을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루벤이야, 시몬이야 막 불렀어. 근데 뒤돌아 안 보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 요셉이 참 착합니다. 전 세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온 거야. 요셉이 그때 어릴 때기 때문에 컸으니까 몰라보는 거죠. 그 거대한 제국에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아마 굶어 죽었거나 그 사막에 여우가 와가지고 뜯어 물어 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요셉이 형들을 보고 펑펑 울어요. 네. 형들이요, 날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막 기겁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팔았던 자기 동생 요셉이 그 거대한 지구의 총리가 돼 있으니까 이제 자기는 죽었다 이거지.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우리 가정 살리시려고. 이렇게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나 우리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라헬이 죽으면서 난 엄마가 다르거든요. 아버지는 같아도. 예, 네,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만 낳았. 근데 베냐민을 낳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베냐민을 보고 싶겠어요. 근데 야곱이가 그 사랑하던 요셉이 예? 형들 밥 예? 갖다 주러 갔다가 짐승에 찢겼다는 아들들의 보고만 받았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피 묻혀가지고 갔으니까. 아이고 늑대한테 찢겼구나. 내 아들 죽었다고 생각만 했지. 꿈에도 요셉이 살았을 몰랐지. 절대로 베냐민을 안 보내는 거예요.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안 보낼 텐데요. 그렇게 예,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렇게 요셉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전 세계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풍년에 그 곡식을 많이 쌓아놨다가 나눠주면서 그리고 그 애굽의 나라에 부를 채우고 또 그 기근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을 살려버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성산에 올라온 것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은혜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은혜 충만하. 한번 같이 가봅시다. 기도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기도 시간에 능력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만나 주시네. 기도 시간에 만나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 기쁨 충만. 병든 자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기도가 시간에 고쳐주시네. 기도 시간에 고쳐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 기도 시간에 불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불을 주시.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 불꽃 충만하네. 불꽃 충만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 고난 내 영혼 속에,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
하나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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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성산에 올라온 겁니다. 네, 잘 올라오셨어요. 정말 잘 올라오셨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병을 고쳤습니다. 수많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말기암 환자들이 흔적도 없이 암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재정에 대한 기름 부음을 제가 강하게 부어줄 거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은 신유의 불꽃. 그러니까 이번에 주제는 불꽃입니다. 선능의 불꽃인데 불이야 선능의 불꽃. 이 찬양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이번 집회 때 어떤 주제 찬양을 부를까 했던데 오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셨어. 그래서 아, 그 찬양 속에 내가 전해야 할 주제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한 마지막 시간은 이제 오후 시간이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만 위한 집회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유의 불꽃을 받아서 그 신유의 불꽃의 기름 부음을 흘러내려야 돼. 주제가 그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요 능력만 있어봐요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 있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뭐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사역의 열매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을 전수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재정의 불꽃이에요. 예, 뭐든지 불꽃으로 가라. 꽃은 아름답잖아. 근데 여러분 불구경 해보셨어? 예, 불난데 불구경 재밌습니다. 근데 이 불구경을 보면 불꽃이 일어나요. 불이 꽃처럼 타오르는데요. 그 불꽃을 사진 찍으면 오묘합니다. 꽃처럼 그 안에 있는 분은 파란 불이고요. 집에서 그런 거 안 봤어? 그 불의 온도 따라요 색깔이 다르게 올라오면서 불꽃의 향연입니다. 불꽃이야.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렇게 그 흘러내리는 그 위로부터 쏟아진 불꽃인데요. 그 불꽃이 타오르는데 그때 불꽃인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불이 혀처럼 타오르는데 꽃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이 시간에 불꽃이 준비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의 절기가 몇 개 있어요? 집이들 그것도 모르면서 권사 장로 달았지? 그것도 모르면서 목사님 되셨지? 그렇죠. 여기 백과사전 여기 앉아있네. 뭐 세후에 30만 개를 알아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네.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아, 훌륭하신 분이네. 여러분 봄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이 봄절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 이 절기를 없애버렸어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순절인 고난주간 이런 거는요 카톨릭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칼빈은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신 숭배에서 나온 사순절을 왜 지키냐고 막 그랬다고. 청교도들도 이거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 교회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를 못 지켜. 지키면 죽여버렸어요. 카톨릭에서. 자기들이 만든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금식을 강제로 시키고 막 이래요. 무서운 이런 어떤. 그러면 왜 절기를 감췄을까 카톨릭은?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러분 유월절 그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오후 3시 양 잡는 시간 성전 북쪽 바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이것을 정확하게 시간표를 알려면 그 절기 날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야.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무덤에 계셨어요. 대신 죽으셨다 그 말이요. 초실절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정확하게 유월절 3일 후에 초실절 지키거든요. 구약 성경에 이날은 성회라
이 날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 정확하게 초실절, 초실절 부활하신 그 다음에 딱 50일 만에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까지는 우리는 알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가 끝이 나는 거죠. 교회 시대가 2000년에 시작됐다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그리고 교회 시대는 끝이 나요. 언제? 성령님이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 버려요. 그때까지예요.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 근데 언제 끝나냐? 가을 절기가 있어요. 자, 그럼 가을 절기는 뭐죠? 나팔절 또. 어떻게 지배들이 알아? 대단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 우리는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근데 이제 카톨릭은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막 바꿔버리고 그냥 바꿔서 뭔 얘기인지 몰라. 날짜도 지기들이 알아서 했어, 그냥. 예? 청교도들이 그냥, 오는 날, 예. 초막절 비슷하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 나팔절은 교회 시대 끝을 알리는 거예요. 예, 쉐바림 테루아, 떼께 아가돌라, 예,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깨어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나팔절이요. 교회 시대의 끝이 나면 신부를 데려 올라가는 절기. 그리고 대속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다니엘의 말하는 한 일에,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회개하고 돌아오는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펼쳐버리는 그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절기를 바꾸면 시계가 안 보이죠. 달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법을 바꾸는 놈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가 때와 법을 바꿀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언제 주님 오신지를 모르는 거야. 절기를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야. 예?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모든 절기의 주인공이셨어요. 예? 예수님이 절기의 주인공이셨다고. 이걸 모르면 어두워져요. 그래서 눈이 떠야 돼요. 아멘이시죠?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 눈이 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보여져요. 마지막 때 언약. 그 마지막 때 언약이 뭔지 아세요? 내가 땅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됐어. 이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제가 교회를 1년에 100개씩 세우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정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인자가 온다고 그랬거든.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에 세워진 교회. 근데 성경은 뭐래요? 나는 내 꿈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를 피하라.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내 꿈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네가 이스라엘의 모든 교회 동네를 교회에 세우지 못해서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임박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재정을 주십시오. 제가 기름부음을 구했더니 어마어마한 재정이 날라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니까 내가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나는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망고나무 염소를 선물하면서 생리대를 선물하고 6살 시집가는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는 그 아이들을 구출해서 학교를 보내고 별의별 일 다 했어요. 아프리카 펑펑 울고 다녔어요. 왜냐? 하나님의 눈물이 거기 떨어졌으니까. 근데 내가 이스라엘 가서 놀랐어요. 하나님의 피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성경 왜 주님은 이곳에서는 피눈물이 떨어졌더니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라고 생각했죠?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은 이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1878년 동안 없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교회라고 카톨릭에서 가르쳤고 그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대체 신학을 막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배웠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나오면 시온, 예루살렘 다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 이 종이 여러분의 눈을 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정말 열려라 에바다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열려라 에바다 부르면서 우리 헌금 준비합시다. 다 다녔습니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자.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봐다 열려라 열려라 눈 뜨게 하소서. 재앙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어두워진 나의 영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부를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다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답답했던 마음도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박수로 영광 그루리그루 할렐루야. 자 지금은 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한 절만 보고 이제 헌금을 드리고 세레머니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학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합독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가슴 아픈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째까지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요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넣으면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요. 그럼 이 구멍 뚫어진 전대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사단이 틈타고 있는 겁니다. 채무의 영, 가난의 영이 우리를 틈타고 들어와 우리를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근데요 주의 종 하나 잘 만나서 그 신학생 선지생도 보이는 기름부음 받아서 채무를 갚고 생활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채무를 그 여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아시죠? 기름부음으로 해결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마지막 그 여인이 기름을 팔아서 아이들을 종으로 데리고 오려고 왔어요. 아들 누나! 그랬더니 잠깐 와보시죠. 손 내미세요. 딱 던져주는 거야. 이 돈 어디서 났어? 네가 큰 돈을 어떻게 네가
살짝 웃는 거야. 굿바이. 돌아서면서 잠깐 다시 오지 마. 다시 내 눈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씩 웃는 거야. 그 장면에 그 여인의 엘리사에 대한 영화를 보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소름이 끼치더라고.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그 여인이 그 손에 딱 던져놓는 거예요. 옆전에. 다시 들어줘. 나는 자유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재정을 가르쳐야 돼요. 유태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이 얼마나 성대한 축제인지 몰라요. 이런 회당이나 또 이런 축제 장소, 액시장 같은 걸 빌려가지고 성인식을 하는데 결혼식처럼 친척들이 다 모여요. 성인이 된 걸 축하하면서 막 그러면서 용돈을 줘요. 친척들이. 근데 그 용돈을 받은 게 결혼식 축의금만큼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 거예요. 부모가 손 안 대요. 그 아이들은 13살부터 재정을 굴리는 훈련을 해요. 어떻게 재정을 굴려서 그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거부가 돼버려요. 아세요? 고등학교 아이, 중학생 아이들이 쇼핑몰을 운영해서 하루에 수백만 원을 벌어요. 돈 버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재정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이 낭비하지 않는 것.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는 공부하고 대학교 나오면 그냥 빚만 가지고 출발하는데 얘네들은 벌써 13살부터 사업을 해요. 재정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 재정 때문에 고통당하고 정말 그 무거운 그 어깨의 멍에 때문에 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 어둠의 눈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학께서 이 말씀, 이 학께서의 말씀처럼 그 멍에를 부셔버려가지고 구멍 뚫어진 전대를 막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귀 다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따가 이제 축도 레벨을 마친 다음에 이래서 우리 기도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갑을 다 꺼내고 한 손으로 들고, 예,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손을 때리면서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얘기했잖아요. 가족 찢어진 그 가족을 버리고 가족 지갑을 버리고 새 지갑을 하나 살 때 내가 아구가족을 3만 원짜리를 살 수 있었지만 백화점 가서 진짜 싸구려 지갑을 사고 축복기도를 선택했다고. 근데 그 세레모니를 제가 6교에서 10명의 신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짜장면을 사드리고 그 축복기도를 받았는데 그 축복기도가 지금도 남아서 내 삶을 돕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간절한 마음에 제가 그 6교에 서서 지갑 하나를 들고 3천 원짜리 비닐 지갑을 들고 종들이 시원하라 축복해 주소서. 나는 가방 하나 들고 그래도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3만 원짜리 양복을 하나 남대문 가서 샀거든요. 아침 일찍 가가지고. 아침 일찍 가 첫 손님으로 가면 남대문 분들은요. 첫 손님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거든요. 첫 손님이 안 사고 나가버리면 그날 재수 운 붙었다고 소문이 나요. 첫 손님으로 딱 문 닫아봐 가. 들어가서 옷 좀 보러 왔습니다. 돌아와요. 아니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아 근데 가격표가. 아 가격표는 신경 쓰지 말고 나 싸게 해드릴 테니까. 정말. 네. 이거 얼마예요? 15만 원이요. 아 네. 다음에 올게요. 네 제가 좀. 가시면 어떡해. 첫 손님이잖아. 아 근데 제가 돈이 없어. 도대체 얼마가 있는데요? 아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양복 한번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턱없이 돈이 안 돼. 아 그러니까 얼마 있냐고요. 3만 원 가지고. 나는 지갑도 3만 원 양복도 3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가죽지갑 포기하고 내가 비닐 조각 샀고 3만 원 가지고 뭔 양복을 사. 그때도 물가가 비쌌어. 그랬더니 100% 폴리 그 돈 100% 폴리 폴리에스테르 여기 답이 또 나온다니까. 8만 원짜리 가볍게 붙인 걸 이거라도 사. 그랬더니 어떻게 5만 원 어떻게 3만 원 만족 가지고 왔어요. 씨. 그리고 3만 원 주고 내가 사와서 입고 100% 폴리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양복이라 괜찮아요. 털이 내가 워낙 옷걸이가 좋으니까. 근데 아침마다 문 열면 전기가 와요. 정전기가 와요. 이게 면으로 된 거는 정전기가 안 와. 폴리에스터는 석유로 만든 거라 전기가 온다니까. 그런 양복을 입고 비닐로 지갑을 3천 원짜리 할아버지한테 사가지고 침을 튀겨가면서 주의 종을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내가 마지막 때 재정을 움직이는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야. 오늘 그 짓을 하려고 그래 지금 내가. 네. 여러분들의 구멍 뚫어진 전대를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간 전대로 만들고 싶어. 그리고 오늘 이 집회 이후로 재정의 사건이 일어난 사람들은 나한테 간증해서 올려보내야 돼. 간증을 나한테 어떻게든 나를 찾아가지고 간증을 좀 보내줘. 어떤 유튜브 시대라 어떻게 모르게 검색해보면 내가 나올 거야. 예? 예. 그리고 내가 구독 좀 해달라 했는데 구독 별로 안 했더만. 응? 내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사역을 했는데 했어? 아, 한 사람 손 들어봐. 구독해줘. 오, 많이 했네?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지금 이거? 몰라서 뭐라고? 아, 이미 했던 사람들은 집이들은 또 이미 해버렸구만. 고마워. 예. 네. 왜냐면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요. 나는 그 집이들이 구독 온다고 나한테 돌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 그것으로 인해 깨어나고 그것으로 인해 절망을 만난 사람들이 소망을 붙들고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해서 하다 보면 나한테 간증을 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든 나를 찾아가지고 간증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예, 네, 우리 전보상 기도원에도 우리 교인들 많아. 여기 맨 앞에 있는 분들 다 우리 교인들이요. 구석구석 많아. 매일 와 우리 교인들이 여기. 그러니까 그냥 어디 찾아보면 커플소 목사 교회 교인들을 만나. 여기 맨 앞에서 막 흔들고 춤추는 분들 있잖아요. 두 명 여기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 막. 예? 네? 신발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이분들 다 우리 교인들이야. 그러니까 전보상 맨날 오는 분들이니까 간증이 있는 사람만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 그래야 또 간증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예물 믿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한번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은 이제 재정에 대한 기름부음이니까 작더라도 우리가 시연금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 구분해서 봉투를 받아주세요. 봉투를 준비해 주시고 네, 우리 갑니다 이 길을 하지 말고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합시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이찬아 주는 있고 내가요 잠깐 이거 빨리 봉투 나눠주세요. 내가 개척교회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무것도 없어도는 이 곡 여러분 아시죠? 이 곡을 유행시킨 목사입니다. 전 텔레비전 설교했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하면 전국에 이 찬양이 막 이렇게 유행이 됐어요. 이 찬양이요 숨겨져 있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이 곡을 부르면서 전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 음반을 좀 달라. 내가 가수인 줄 알았나 봐.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서러운 이 환경을 이겨왔습니다. 내 고백과 같은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나를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재정의 기름부음을 위한 설교를 하고 또 오늘 이분들에게 주의 종이 축복할 텐데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기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아무것도 없어도 갑시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는 나 아시네 나 무력해도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김수연 나 어두울 때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이 되시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해요 아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선하신 주의 팔 나 붙드셨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아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나 아시네 나 어두울 때 나 어두울 때 주 빛되시고 주 빛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길이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낙심될 때 소하신 주의 발 나 붙드셨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소서 시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싶어서 하나님 요셉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가는 것보다 축복에 따라 붙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까지는 황폐했으나 구멍 뚫어진 전대를 소유했으나 이 종이 아버지 저들의 지갑과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갑을 든 손을 터치하며 기도할 때에 사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최종의 기름 부음의 불꽃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게 하시고 이제 이 성산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사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가정과 살림 가운데 채우는 역사가 있고 기업과 사업장 가운데 놀라운 돌파의 역사가 있고 저들의 자녀과 부모 형제들 가운데 재정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구멍 뚫어진 전대가 아니라 채워지는 전대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언약의 성취를 따라 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법에 천보산 기도원 주일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 씨의 재정, 이들이 믿음으로 드리고 눈물로 드린 이 재정이 전부상 기도원에 더 강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재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태프들과 모든 우리 원장님, 그리고 총괄 목사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강찬양 강일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반주자 하나님, 이들이 지치거나 이들이 힘들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그리고 이 기도원의 스태프들 하나님 기도를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후원자들, 오늘 특별히 예물을 드린 모든 자들에게 복을 담아주셔서 이 온 기도원 원장님이 받는 상을 이들이 다 받게 도와주시고, 전보상 기도원이 받을 상을 이들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도 주의 종이 받을 상을 이들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향한 그르리그르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오버님의 사랑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르리그르 할렐루야.